안녕하세요, 도루미입니다. 저는 기록할 때 블렛 저널도 쓰고 있지만 노션이라는 디지털 노트앱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단장한 제 노션을 소개해드리고 템플릿 공유도 하고 깔끔하고 효율적인 노션을 만드는 팁도 여러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설명한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롭게 단장한 노션을 구경해볼게요. 우선은 대시보드입니다. 저는 PC버전 노션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깔끔해졌죠? 이게 제 예전 대시보드고요. 이모티콘도 단순한 걸로 설정을 해놓고 색을 좀 맞추니까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만드는 방법 같은 거는 구경을 다 하고 알려드릴게요. 우선 뭔가 나만의 공간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아기자기한 아이콘이랑 수민애라고 제 이름을 따서 지었고요. 예전에는 이 개인적인 공간이랑 작업 공간이랑 한꺼번에 넣어놨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제 모든 활동 공간 링크를 이렇게 달아놔서 노션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누르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옆에는 날씨 위젯을 넣어놓고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위젯도 나중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제 작업장부터 구경해 봅시다. 작업장도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 맨 위에는 아까 그 수민의 현관으로 갈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놨고요. 맨 위에 명언이 있고 그 아래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작업 목록이랑 지름길 링크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가운데에는 작업할 수 있는 달력을 넣어놨습니다. 이 달력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바로바로 일정을 넣을 수 있어요. 플랫폼도 원하는 플랫폼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속성에서 플랫폼을 설정하면 이렇게 플랫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날짜뿐만 아니라 기획한 공간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여기서 바로바로 누르면 기획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관계형 속성 유형을 사용한 기능입니다. 다른 데이터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를 넣어놨어요. 제가 작업할 때 유튜브로 음악을 틀고 하는데 계속 추천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중하려고 이렇게 노션 자체에 플레이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거 넣는 방법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왼쪽에 작업 목록도 구경해봅시다. 작업 음악을 모아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넣어놓고 작업하면서 음악을 들으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넣어서 포근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래는 작업 일정인데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 앞에다 꺼내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앞으로 예정된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기입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 상태에 따라 나눠놨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영상 주제를 보면 이렇게 주로 노션으로 영상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모으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쉬워서 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획이랑 달력이랑 연결도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드 보기 말고 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클래스 101 준비할 때 썼던 페이지고요. 다음은 아직 잘 활용하진 않지만 블로그 기획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영상 기획이랑 비슷한 형식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더 작업에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시 돌아가서 이 숨쉬는 방을 구경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기나 독서 기록 같은 걸 하는 공간인데요. 맨 위에 명언이랑 이달의 키워드도 넣어놨습니다. 아래에는 개인이랑 흥미 목록이 있고 그 아래는 원하는 일과를 작게 적어놨습니다. 그 아래는 일기나 독서 기록을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플레이리스트도 넣어놨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까 보신 달력처럼 이 안에 있는 일기 데이터를 이 가운데로 가져와서 달력 형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바로바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독서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갤러리 형식으로 읽고 있는 책을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필터에서
읽는 중인 책만 골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제 페이지를 구경해 볼게요. 우선 일기는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해놨고요.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이 앞쪽에 있는 달력으로 가져온 거죠. 이렇게 누르면 일기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고정 수입이나 고정 지출, 그리고 생필품 교체 주기를 넣어놨어요. 이 생필품 교체 주기는 칫솔 같은 생필품을 언제 바꿨고 또 언제 바꿔야 하는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아래는 독서 기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갤러리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임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드 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갤러리 형식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노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배경입니다. 배경은 커버 변경에서 여기 갤러리에서 이 베이지 색깔 배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아이콘들은 다 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notion.vip라는 곳으로 가보시면 노션에서 쓸 수 있는 아이콘을 제공해 줍니다. 사이트로 가볼게요. 이 사이트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팜트리를 가져와 볼게요. 밑에 커피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션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를 붙여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를 하고 제출을 하면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도 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콜아웃 블록이랑 링크 지정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플러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가면 콜아웃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아이콘이 추가되죠. 여기에 들어갈 아이콘을 또 가져와 볼게요. 저는 이 자전거 아이콘이 마음에 듭니다. 코피를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글씨를 쓰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링크라는 버튼이 뜨죠. 링크를 누르고 원하는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저는 일기 페이지를 여기에 링크로 걸어볼게요. 이걸 누르면 링크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여기서 배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점 버튼을 누르고 색에서 갈색 배경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배경이 바뀝니다. 저는 숨쉬는 방이랑 작업장을 링크로 걸어놨는데요. 이때 왼쪽 사이드바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날씨 위젯을 넣어볼게요. 역시 인디파이라는 무료 위젯 사이트가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디파이에 들어오셔서 이메일 주소를 넣거나 아니면 구글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 되고요.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젯이 뜹니다.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날씨 위젯을 넣어볼까 해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 맨 위에는 나의 현재 위치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을 넣어볼게요. 이 아래는 표시되는 단위를 설정하는 창이에요. 매트릭으로 설정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섭씨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표시할 날수를 고르면 되고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중복으로 오늘의 날씨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중복되지 않은 날씨를 볼 수 있어요. 그 아래는 움직이는 설정이랑 흑백 설정, 그리고 배경색이랑 글씨색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고 맨 아래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노션으로 돌아갈게요. 빈 공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베드 생성을 누릅니다. 여기서 위치랑 크기만 조절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점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글씨체랑 작은 텍스트, 전체 너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글씨체가 있고요. 작은 텍스트는 텍스트를 조금 더 작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전체 너비는
페이지 전체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세리프랑 작은 텍스트를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이 페이지로 갈 수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고 아래로 가면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원하는 페이지를 누르면 그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생깁니다. 아니면 새로운 블록에서 슬래시 링크라고 검색하면 이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뜨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다음은 이렇게 작은 버튼 같이 생긴 형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빈 블록에 원하는 글씨를 넣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드래그하고 오른쪽 위로 가서 코드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귀여운 형태로 변합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텍스트 색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에 일과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장에서 이렇게 페이지 데이터를 달력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 데이터에서 오른쪽 위에 점 버튼이 있어요. 클릭, 보기 링크 복사하기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페이지로 돌아가서 빈 곳 클릭, 오른쪽에 붙여넣기를 해봐요. 그럼 이렇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떠요. 이걸 누르면 아까 유튜브 페이지에서 봤던 데이터가 이렇게 쭈르륵 나옵니다. 여기서 달력 형식으로 바꾸려면 보기 추가해서 캘린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력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리스트를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링크는 역시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가운데 검색창에 원하는 노래를 검색해봅니다. 저는 재즈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옆에 플레이리스트를 누르면 플레이리스트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저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노션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 목록 아래에 쉐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쉐어 말고 임베드를 누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저는 작게 나오는 형태로 넣어볼게요. 아래 옵션에서는 이 플레이 버튼 색깔이랑 자동 재생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레이 버튼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자동 재생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저는 자동 재생을 설정을 해놓을게요. 저는 이런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하고 노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하고 슬래시 오디오라고 검색을 하면 오디오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링크 임베드에 들어와서 내가 복사해왔던 링크를 오른쪽 클릭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임베드를 누르면 플레이리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자동 재생을 설정해놔서 저절로 재생이 될 겁니다. 이제 위치랑 크기를 조절하면 완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 최신 노션을 구경하고 팁도 나눠봤어요. 이 템플릿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